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휴대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휴대폰이냐면 바로 아이폰 11 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갤럭시 폴드를 구입해서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애플 제품만 쓰는 유저였어요.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를 샀냐면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지인한테 선물로 주려고 산 제품입니다. 근데 지인이 언박싱하고 촬영하는 거는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일단 제품 뜯으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스, 이 카메라 인덕션이 만져져요. 카툭 티를 박스에서 재현을 해놨어요. 좀 그렇네요. 일단 휴대폰에 잠시 치워두고요. 뭐 설명서랑 애플 스티커 들어있는 거 있고요. 요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폰, 요거는 라이트닝으로 된 이어폰일 거예요. 하지만 요것도 필요 없으니까 옆으로 치워두고, 이번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충전기가 바뀌었어요. 고속 충전기를 넣어줬는데 충전기 뒷부분이 USB-C 타입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케이블 같은 경우도 USB-C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하는 반대편 부분은 라이트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5W 충전기 넣어주다가 드디어 고속 충전기를 넣어준 거예요. 근데 아이폰 11 전체 시리즈에 이걸 다 넣어준 게 아니고 프로하고 프로 맥스에만 넣어줬어요. 11은 안 들어갔습니다. 고속 충전기를 얻고 싶으면 따로 사시든지 아니면 아예 프로나 프로 맥스로 와라, 이 소리죠. 정말 요거는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정말 별로입니다. 오늘 메인 제품은 요 아이폰이죠. 전작들하고는 다르게 후면 재질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후면에는 필름이 없어요. 전면에만 이 필름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국내 출시한 날에 애플 리셀러 샵에 가서 제품을 한번 만져봤는데 제품 만듦새는 전작들하고 비슷하게 나쁘지 않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후면이 유린데 무광이라는 거는 많이 특이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뭐 여러 리뷰에서 보셨겠지만 카툭툭툭 튑니다. 여기 인덕션에서 한번 튀어나오고요. 여기 은색 부분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튀어나오고 여기 검은색 유리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은색 부분하고 요 검은색 유리 부분은 은색 부분을 조금 더 위로 올리더라도 차라리 그냥 카툭툭 티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세 번 튀어나오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는 왼쪽이 아이폰 11 프로고요. 오른쪽이 아이폰 10입니다. 10S 아니고 1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그냥 똑같아요. 솔직히 뭐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차이점은 무게. 왼쪽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이폰 11 프로가 10S 때에 비해서는 11g이 늘었어요. 지금 들어봤을 때 무게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왼쪽이 너무 묵직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쓰면 손목에 좀 더 부담이 올 것 같아요. 켠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설정은 끝났고요.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는 뭐다? 당연히 카메라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두 개의 그냥 광각이랑 망원 카메라는 동일하게 있고요. 여기에 13mm의 f2.4의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이거 이동하는 느낌.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도 초광각, 그리고 광각, 망원 총 3개가 있는데 이동하는 게 그냥 뚝뚝 다른 카메라로 그냥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바로바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마치 그 카메라가 바뀐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줌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이런 거는 마음에 드네요. 근데 그냥 광각하고 망원 중 같은 경우는 색감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초광각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색감 차이가 있네요. 초광각이 지금 약간 여기서는 약간 누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약간 더 하얗고요. 애플에서 말하기로는 세 가지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을 각자 해가지고 세 개의 색감과 뭐 이런 거를 최대한 뭐 맞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도 색감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전면 카메라가 10S에서는 700만 화소의 FHD 60프레임까지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아이폰 11 프로하고 프로 맥스부터는 1200만 화소의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이 전면 카메라가 그렇게 초광각 수준은 아니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에 들고 브이로그를 찍기에는 좀 손을 이렇게 멀리 펼쳐야 돼서 그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셀카본 같은 걸 쓴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의 스펙을 올려준 거는 브이로그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 중에 하나죠.
조명 카메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이거 끄는 거지? 이게 일반 각이고요. 광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망원이고요. 초광각으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 4K 30프레임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아이폰 11 프로에서 생긴 초광각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건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후면 카메라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카메라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서 꾹 누르면 그냥 동영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떼면 동영상이 꺼지고요. 그러니까 짧게 촬영할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길게 촬영할 거면 이렇게 옮기면 동영상이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아이폰 10때는 없던 기능이에요. 퀵테이크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퀵테이크가 애플에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만들었던 디지털 카메라가 있어요. 그 디카 이름이 퀵테이크였어요. 근데 그거 망했다고 들었는데 망한 거 이름을 굳이 뭐하러 여기다가 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그렇다고요. 그리고 카메라에는 야간 모드가 추가가 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서 찍는 장노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편집 기능 몇 개 더 생긴 거랑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몇 개 더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폰 10을 쓰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페이스 아이디예요. 현재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기능을 잠금 해제할 때밖에 사용을 못해요.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비밀번호 필요한 거의 모든 곳에서 페이스 아이디로 전부 다 인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 아이디 인식 속도가 아이폰 10 때도 충분히 빠른 수준이었었는데 10S 때 한번 아마 좋아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이번 11 프로에서는 30%인가 더 빨라졌다고 해요. 휴대폰 이 잠금을 해제하자마자 그 열쇠고리에서 열쇠고리 풀리는 그 사이가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라요. 그냥 내가 화면을 딱 켜고 그냥 여기 근처에 얼굴만 있어도 그냥 띠릭 하고 바로 잠금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폰 10 쓸 때는 이 잠금 해제가 되는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잠금이 해제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딱 누르고 그냥 밑에서 이거 스크롤을 한번 딱 하면 바로 화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잠금이 걸려 있었나? 그 정도 속도예요. 그리고 이 버튼 말고도 이 상태에서 들었다가 이렇게 하면 바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잠금 해제만 사용하는 거는 갤럭시 폴드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개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앱스토어 결제 혹은 다른 결제 어플 이런 거에서 페이스 아이디로 다 되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이건 진짜 써봐야 알아요. 근데 그 페이스 아이디의 장점을 얻기 위해서 생긴 단점이 바로 이 N자형 노치예요. 여기 스피커 왼쪽 부분에 보시면 카메라가 하나 더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외선 센서가 페이스 아이디, 그 얼굴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거고 이거를 더 소형화를 하거나 하기 전에는 이 노치를 완벽하게 지금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 M자 노치가 정말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페이스 아이디의 말도 안 되는 편리함 때문에 다시 사야 되나? 약간 고민이 되네요. 페이스 아이디 어플 다운받은 데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인기 앱에서 그냥 받기를 한 다음에 지금 봤어요? 다운 클릭하고 측면 버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를 인증하는 그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뜨자마자 바로 인식이 된 거예요. 10 때보다 엄청 빠르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편합니다. 보통 다른 휴대폰에서는 지문 인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내가 샤워 같은 거 하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땀에 젖어 있다거나 그럴 때는 인식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 아이디는 진짜 다 돼요. 그 정도로 인식률도 좋고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기존의 10부터도 OLED 패널이 들어갔었죠. 뭐 애플에서 부르기로는 슈퍼 레티나 HD 디스플레이인가로 10S까지는 불렀는데 아이폰 11 프로부터는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OLED 패널이긴 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암비가 100만 분의 1에서 200만 분의 1로 바뀌었고 최대 밝기가 625니트에서 800니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똑같은 OLED 패널인데 더 밝고 색감이 더 좋은 게 들어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 봅시다. 밝기를 최대로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휴대폰에서는 HDR 영상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벽한 영상을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눈으로 볼게요. 제가 이 아이폰 10을 안 쓴 지가 조금 오래돼가지고 그거하고 비교해서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디스플레이는 좋아요.
명암비가 100만 대 1에서 200만 대 1이 된 거는 그 휴대폰 두 개 놓고 비교를 해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안 날 거거든요. 그리고 밝기 바뀐 것도 대낮에 진짜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나 크게 체감을 느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크게 디스플레이가 나아진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 바뀐 거는 프로세서가 A12에서 A13으로 바뀐 거,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근데 배터리 사용 시간 는 거는 배터리 용량이 2658mAh에서 3046mAh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 자체도 한 15%가 늘었는데 거기에 프로세서가 조금 더 저전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터리 사용시간이 많이 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방수 같은 경우가 똑같은 IP68 등급인데 수심 2m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던 게 수심 4m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는 거로 조금 더 수압에 강해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휴대폰 두께도 7.7mm에서 8.1mm로 두꺼워졌어요. 휴대폰 자체가 위하고 옆으로도 조금 더 커졌고 두께 자체도 좀 더 두꺼워져서 그렇게 최신형 폰을 들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성능이 좋은 폰을 들고 있다 그런 느낌. 그리고 램은 까이고 있죠. 똑같이 4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아이폰 쓸 때 뭐 리프레쉬에 관해서는 그렇게까지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리프레쉬가 돼도 리프레쉬 됐구나 다시 켜야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프레쉬 된다고 와 막 짜증나네 그런 건 요즘엔 잘 없습니다. 그렇게 짜증난다고 느낄 정도는 진짜 옛날 휴대폰들은 어플 한두 개를 막 왔다 갔다만 해도 계속 리프레쉬가 돼가지고 진짜 짜증났던 거고, 램 용량 4기가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의 한 8기가 정도나 아니면 갤럭시 폴드의 12기가에 비해서는 한참 적은 용량은 맞기는 한데 뭐 4기가가 진짜 와 못 써먹겠다 이런 용량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는 휴대폰 가격이 정말 비싸다는 거. 물론 전년도 대비 가격을 동결시키고 아이폰 11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하를 시키긴 했지만 국내 환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국내에서는 가격이 올랐죠. 아이폰 11 프로는 139만원이에요 64기가 모델이. 근데 뭐다? 128기가 모델은 없어요. 용량 장사를 해야 되니까. 256기가로 뛰고 가격은 16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64기가는 와 그거 좀 애매한데? 정도 용량이고 128기가 정도면 적당하다. 근데 256기가부터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용량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64기가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잘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린 분은 128기가가 아니면 안 된다, 64기가는 너무 작다 고 해서 256기가로 했는데 가격이 21만원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램 4기가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크게. 근데 256기가의 용량을 가진 160만원짜리 휴대폰의 램 용량이 4기가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비싸요.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 씨 있을 때 매 휴대폰 나올 때마다 와 혁신적인 기능이 들어갔다 막 이럴 때는 휴대폰 가격이 점점 프리미엄가가 돼가지고 가격이 좀 비싸져도 그만큼 특별한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아이폰들 점점 나오는 거 보면 이게 혁신인가? 라는 생각 드는 게 너무 많아요. 다른 회사들 휴대폰들처럼 그냥 기능이 좀 더 추가됐네, 기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네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프리미엄 휴대폰이라는 느낌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없어졌다. 제 생각에서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요 아이폰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는 안 사고 건너뛸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갤럭시 폴드 가격도 비싼 건데 샀잖아요. 그래서 안 살까 했는데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괜찮네요. 일단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 페이스 아이디 빨라진 것 때문에 갈까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전면 카메라하고 후면 카메라 찍은 거를 제가 편집하면서 본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다시 메인폰을 아이폰으로 넘어오는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거는 제가 아이폰만 쓸 땐 몰랐는데 베젤이 생각보다 극혐이네요. 베젤이 진짜 넓네. 이 베젤이랑 이 인덕션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보니까 네이징 돼가지고 생각보다 이쁜데 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데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